저 우리 집행기관 신원구입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예, 안녕하세요. 신원구입니다. 예상군도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오늘 사회를 맡은 배정모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연재운영본부 설립을 위한 운영위원장님 임명과 설립허가서 및 기전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설립식에 참석하신 내외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김성민 디자인회장을 소개합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이영균 운영본부 의장을 소개합니다. 석은홍 운영본부 집행위 의장을 소개합니다. 김건우 운영본부 위원을 소개합니다. 임재택 운영본부 집행위원을 소개합니다. 윤대한 운영본부 집행위원을 소개합니다. 허태조 운영본부 집행위원을 소개합니다. 강대흥 국가별 지원 의장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서현 운영본부 행사준비위원을 소개합니다. 이예리 운영본부 행사준비위원회 회원을 소개합니다.
이미선 운영본부 행사준비위원회 회원을 소개합니다. 김민정 운영본부 행사준비위원회 회원을 소개합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 운영본부 정규 부산의장을 소개합니다. 부산 중구본부 곽방고 운영위원장 내정자를 소개합니다. 부산 사장부 김두희 운영위원장 내정자를 소개합니다. 부산 사하구 정종태 운영위원장 내정자를 소개합니다. 부산 강서구 임경택 운영위원장 내정자를 소개합니다. 이미준 연재구청장을 소개합니다. 김승수 부산 연재경찰서장을 소개합니다. 박성영 부산시의회 시의원을 소개합니다. 주석수 연재구의회 의장님 소개합니다. 정경규 연제구 체육회 수석부의장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분호 연제 이웃사랑회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아직 창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수 연산부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 소개합니다. 부산지구제시 동구의 손명창 지구회장 소개합니다. 부산지구제시 동구의 강구호 역대장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강구 경남지구제시 동구의 2011년도 지구회장을 소개합니다. 이용우 부산지구제시 동구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제시가족을 함께 소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인숙 로타리클럽 3661 지구 임원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경석 연재 로타리 회장회 로타리 회원을 함께 소개합니다. 최규창 만일의 회장을 소개합니다. 김대창 허상호 회장회 회원을 함께 소개합니다. 최유식 유은혜 회장을 소개합니다. 윤남현 진금다리 회원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금일 취임하시는 신안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연재구 운영위원장님의 사모님이신 조미건 여사님과 가족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를 대표해서 이영균 운영본부 총무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신년을 맞이하게 되는 설레임으로 가득하기도 하는 때라 오늘 INGO WGC의 세계녹색기후기구 국제기구가 이곳 부산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내외 기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이위준 연재구청장님과 주석수 구의회 의장님, 김승수 연재경찰서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지구 환경변화와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창조경제 녹색기술의 실천으로 오존층 보호와 함께 지구 인류의 동식물을 이상기후 변화 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지구촌 모든 국가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기후환경 기술 성장의 녹색 생태계를 조성하며 녹색 기술의 실현과 녹색 기후환경 산업 사회 구현을 통해서 세계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외교적 측면에서 녹색 생활과 인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기후환경 관련 의식 규등을 녹색 기술 상품으로 개발 실천하여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한 지구 환경 오염 및 연료 고갈 등 인류를 존폐 위기에서 구하게 될 국제기구라 말씀드림을 끝으로 오늘 귀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과 오늘 임명을 받으신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부산연재운영본부 신한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저의 인사 말씀에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가 의장님을 대표해서 국가 지원 의장님이신 강정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INGOWGCA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에서 구군을 융성토록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미국 70년대 국가 중흥을 이해하였던 산업격분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게 되어 21세기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은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INGOWGCA 국제기구를 이해하고 있는 세계 사학들 또한 국제기구 톱업 미행 국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안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의 한 도시 부산에서 내 기민들을 모시고 이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산이 축복받는 도시로 해결 듣게 될 것이다 함을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변화에 의해 환경저항에 의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어가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훼손된 환경을 국제기구인 INGOWGCA가 그 중심에 서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녹색 성장을 위해 이끌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내일 모레 정도 되면은 아마 우리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녹색 펀드로 하여금 한 국가 총리가 방문해서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자들과 같이 국가 개발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철도 항만 고속도로의 SOC 사업을 포함하여 한 국가의 대한민국 관계자들과 같이 유시티 도시 건설을 위해 협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려봅니다. 대한민국에는 창조경제 녹색 성장에 필요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의 책무, 제6조 기업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는 타법과의 최우선 관계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관계법을 기초하고 있기에 세계 기후 변화로 예측되는 탄소 배출권을 이란 경제권을 선점하여 이끌어갈 기회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부산지역 운영본부를 이끌고 있는 정기우 장과 신한구 이원장이 계시기에 그 가능성 높다 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 기빈 모든 분들과 이 자리의 주인공인 신한구 위원장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인사 말씀에 발음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제기구 연재본부가 서인 자리입니다. 우리 은용총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셨고 각 국가의 지원 의장이신 우리 강정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 뒤에 우리 이중식 목사, 그 다음에 주석수 우리 그 사람이
김성수 우리 경찰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인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부산을 제 필두로 시작하는 첫 연대본부 설립일부터 16개 구원이 하나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 감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기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30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환경단체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단체가 아니고요. 우리 큰 국제기구로서는 첫째는 유엔이 있습니다. 그 유엔 기구는 반기문 총장께서 지금 사무를 총장하고 계시죠. 우리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오른쪽은 유엔, 왼쪽은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빅토리라는 분이 계시고 그 옆에 문용 총장이신 우리 이영규 부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국제기구 유엔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가 전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그 뜻깊게 큰 발자취를 남긴 그분들에게 우선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연재본부 아주 훌륭하신 우리 부산원이 낳고 우리 연재인부가 키워내신 신한구 의장님의 위원장님의 친날입니다. 여러 가족들도 오시고 내 기분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 기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부산 16개 국 대한민국 360개국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실 우리 신한구 위원장님께도 미리 축하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발전이 있고 여러분들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인사해 가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명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영균 운영본부 총무장님과 신한구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신한구 위 사람을 부산 연재 운영본부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더가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 연재 운영본부 위 본부를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의 부산 연재 지역을 책임질 지역 운영본부로 허감. 예. 잠깐 소개 순서에 빠졌는데 지금 배지와 신분증 전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운영본부 의장님께서는 부산 운영본부 의장님께 전달하시겠습니다. 거리 나고 잡지 말고 예 그렇게 그렇게 예예 예. 그렇게 부산 연재 운영본부 위원장님께 최종 전달하시겠습니다. 광대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외 기분들은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고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해 녹색 기후 기구는 오존층을 보호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평생을 살아가고 또 같이 살아오고 있는 인연을 맺은 분들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같이 아마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하는 단체 또 같이 하면서 단체 발전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이영균 우리 의장님, 강대원 의장님, 또 김승민 의장님, 강대원 의장님, 그 행사에 오늘 참석하신 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행사 진행에 같이 협조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저와 한 어찌의 동무 만드신 놈으로 이 연주청장께서 항상 저희 하는 일에 많이 또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6년 전 이 자리에서 민주평통 연주부 회비에 해당 지원할 때도 역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또 함께 자리해서 더욱더 깊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석수 연주부 의회장 또한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수 현재 치안 담당 원장 소장께서 역시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와 같이 인연을 맺고 있는 또한 앞으로 이 단체 가입을 해서 각 구에 책임자로서 참석하신 우리 내정자들과 또 임명을 받고자 하는 또한 이 단체에 뜻이 있는 뜻이 깊은 여러 지인들 다시 한번 정중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 녹색 기후 기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 지금 최근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들에게 그 통보된 내용에 따르면 1년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약 5천억 달러 하나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557조라는 돈이 낭비가 되고 있다. 10년 전에 예측한 것과 천달러였습니다. 그 5분의 1비 안 되는 갈수록 많은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기후가 앞장서서 저 탄소 녹색 생각 하는데 앞장에 서야 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면을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면 바다 우리 증과 결국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세계가 누가 해야 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저는 저 잘 사는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해하게 왔습니다. 앞으로 녹색 기후기구를 통해서 세계가 앞으로 성장하고 또 저 탄소 녹색 성장을 하는데 앞장 설 것을 또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해야 될, 같이 해갈 위원장들과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중폭적인 녹색기구를 설명해 주시고 또 발전하는데 함께 해 주시고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유진 구청장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 신안구 새해 녹색 기후기구 부산 문제본부 운영위원장님 취임한 것을 우리 이제 국민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녹색 기후기구 이영균 운영본부 홍 회장님 그리고 강대홍 국가지원 회장님 오늘 비롯한 우리 본부에 계시는 그리고 부산지역의 정기훈 의장 비롯한 각국 운영위원장님들이 함께 잘 해주신 것도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부로 봤을 때는 우리 부부의 주석수 우리 의장님과 김성수 또 경찰서장님 그리고 저를 무심히 안 도와주는 우리 김대청 회장님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신앙부 복세기후기구 우리 현재 공장 지우시게 함께 해주시니까 더더욱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총장님이나 우리 그 장님 또 우리 신앙부 위원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고 동식물 서식지가 또 이동도 되고 파괴도 되고 있고 또 갑작스럽게 추웠다가 또 더웠다가 이와 같은 어떤 폭우와 폭설 등 지구 온난화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서 모든 국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정부 간 국제 협의체에서도 온실가스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화석 연료 이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을 줄이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노력이 없었을 경우에는 기온은 계속 상승을 해서 심각한 환경 재앙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의미는 생일은 좋은 성찬, 보람찬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주부의 의장 주석수입니다. 먼저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구 운영 연재본부 설립과 신한군영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늘 구청장님 또 서장님 정말 오늘 연재부의 모든 리더자들 다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한 신앙부 우리 회장님은 제 중학교 선배님으로서 정말 대단한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최영수 총리하는 정민우 회장님 외에도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뭐 인사드리게 되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점점 야했다 되어가고 있는 농작물 및 자연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언론 보도에서 많이 통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1도씩 상승할 경우 생태계의 30%가 멸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석연료, 또 사용의 증가, 또 쓰레기의 증가 등으로 인위적 인원으로 인해서 이상기후변화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은 물론 이 시대를 맞는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연재부에서는 성장동력인 녹색기술 개발과 또 기후환경보호에 녹색기후환경산업사회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만 한 달 달렸던 빼놨는데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이 축전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김희정 위원장님 축전은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세계녹색기후기구 부산연재본부 위원장 취임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연초 떠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희정 올림. 참석은 안 하셨지만 감사하다는 의미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봉사망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재구 우리
신한구 위원장님 이하 연재군과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